폭스바겐이 독일의 전지 전문 개발 업체 솔라리온과 태양전지 자동차 개발에 나선다. 이번에 개발되는 태양전지 신차는 폭스바겐의 옆 모델로 지난 9월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차세대 월드 프리미어 컨셉트 전기차로 직접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. 이 업의 지붕은 1. 사제곱미터의 둥근 형태로 솔라리온사의 방막형 태양전지로 덮여 있다. 방막형 태양전지, 시그즈,는 유연하고 가벼우며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. 이는 기존 자동차 디자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. 이러한 방막형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생성된 전기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주정차 중 내부 환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다.